목을 열라고 하면 보통 오해하기를 이렇게 불러버리거든. 오늘 아스 사이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목이 너무 편안해. 근데 소리는 엉망이라는 거야. 오늘 아스 사이버 이렇게 하면은 목이 뭔가 이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목이 좁혀지는 느낌이 맞아요. 성대가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공기밖에 안 나오고 소리화 못 되니까. 근데 여기다 자음이 들어가면 이게 성대가 울림이 생기잖아요. 이거 모음. 그러니까 모음 우리가 아예 이어도 순수한 모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모음, 이거거든요. 자음이 완전 빠진 상태. 근데 자음이 여기서 들어가야 이응이라는 자음이 들어가야 아, 예, 이, 오, 오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도 목이 이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자음만 들어가요. 왜냐면 성대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 상태에서 호흡이 딱 처지잖아요. 근데 순수한 모음은 성대가 이렇게 닫혀지지 않고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열으라고 한 의미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을 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을 열었는데 이게 목을 연 소리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우리가 목을 열었다는 느낌. 그러면 목이 너무 편해요. 맞아요. 너무 편해. 그거는. 이거는 너무 불편해, 목이 사실은. 불편한 게 맞는 거죠? 불편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제 중저음이나 그런 거는 제 목소리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까랑까랑하고 확실하고. 근데 고음에 갈 때는 그냥 고음에 갈 때만 살짝 후두를 내리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러면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허해져요, 그럼. 그렇게 불러도 됩니까? 물어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소리 알맹이가 없었어요.